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바파홍입니다. 하루를 여는 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당신은 할수 있을 때의 인생을 즐겨야 합니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슬퍼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에 여행을 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마다 옛 동창들, 옛 동료들, 옛 친구들과 회동하십시오. 그 회동에 관심은 단지 모여서 먹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돈? 은행에 있는 돈은 실제로는 당신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은 써야 할때 바로바로 쓰십시오. 늙어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자시고 싶은 것 있으면 꼭 사드시고 즐거워하세요. 즐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음식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것들과 건강에 나쁜 것들. 건강에 좋은 음식 자주 드시고 많이 드세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 적게 드시고 가끔 드세요. 아주 끊지는 마시고요. 먹고 싶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은 음식도 가끔 조금씩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다 영양 섭취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질병은 기쁨으로 대하세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은 생로병사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니까요. 병이 들면 겁을 먹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장래 문제를 포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건강할 때 미리 손을 보세요. 그래야 언제든지 후회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정신은 신에게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만일 걱정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미리 걱정하세요. 만일 걱정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미리 그렇게 하세요. 만일 걱정이 행복과 바꿀 수 있다면 미리 걱정하세요. 하지만 꼭 아셔야 할 것은 걱정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자신들의 복이 있습니다.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관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지만 입은 다무시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십시오. 배우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이런 원칙을 세워보는 겁니다. 실 없는 말과 능력밖의 일은 하지 말고 부득이 참여해야 할 일이 있으면 분위기에 맞춰 하는 겁니다. 자식들과 손자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운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하루를 여는 글이었습니다. 오늘도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하루를 여는 글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